유에스에어 포스. 오, 위장막을 쳐놨어요. 왜 옐로우 통닭이라 하지? 나름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쇼핑몰 3 공영 주차장인데 1시간 30분은 무료입니다. 딱 보시면 자 여기 무료로 잘 되어 있으니까 차는 여기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직방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방탈입니다. 자 여기 오랜만에 송탄 관광 특구라고. 자 제가 오늘 송탄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송태원, 그러니까 송탄의 이태원이라 불리는 곳인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방탈 출동. 여기가 오산 에어베이스라고 이렇게 미 공군 기지가 있고요. 저쪽에 US 에어포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앞에 송탄 관광 특구라고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말 핫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US 에어포스 오산 에어베이스입니다, 여러분. 메인 게이트.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KF-21일까? 아주 멋진 전투기 모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없었는데 생겼네요. 자 이쪽이 송태원 가는 길이라서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되고. 자 송탄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햄버거. 자 여기 보시면 미스진 햄버거, 미스리버거, 송스버거 이렇게 3대 버거 있는데 제가 이따가 이거 미스진 햄버거도 먹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오면은 여기 외국인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태원을 약간 축소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외국인이 여기는 실제로 부대가, 미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태원은 다 철수하고 없잖아요.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야 이거 뭡니까 이런 거. 와 멋지다. 오 이런 거 프라모델 같으면서도 이렇게 상패 같은 거 만드는 데구나. 야 저런 거 보십시오. 이런 게 실제로 미군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라서 야 디테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날 풀리고 그러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녁에 여기 막 클럽 같은 느낌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씩 구경을 하러 오십시오, 여러분. 야 이런 가게도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옥스포드 이런 거. 야 그리고 이렇게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야 현지인들이 가는 맥도날드. 야 이거 뭡니까, 여러분. 오 위장막을 쳐놨어요. 야 군장용품 같은 거 파는 건가 봐. 이게 지대네. 야 무슨 뭐 공군 같은. 근데 탄피 같은 거 여기다 왜 놔놨지? 야 멋집니다, 여러분. 오 킨타코 보십시오, 여러분. 야 심지어 한라네. 지금 버스킹 공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납니다, 여러분. 여기도 유명한 가게예요. 포에니원이 아니라 포에니원입니다. 네일 스테이션. 야 이런 케밥집도 있고요. 하여튼 이 케밥은 어디가 나 있어요? 올리브영도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거리가 크진 않습니다. 거리가 이렇게 작은데 그냥 여기랑 이제 옆에 있는 시장, 국제시장 이렇게 같이 돌아보는 코스예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국제시장 가는 곳인데 송탄 오면 먹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여기서 당면 떡볶이 먹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버거 먹어도 되고 또 이쪽에 가면은 그 유명한 부대찌개집 있고요.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보시면 보이십니까? 노랑통닭 간판이 영어로 돼 있어요. 노랑통닭. 왜 옐로우 통닭이라 하지? 자 이렇게 오시면은 안쪽에 또 이렇게 1공영 주차장 있는데 저기 보시면 자 보이십니까? 미쓰리 버거. 저기도 또 3대 버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 버거집 바로 옆에 저쪽에 송스 버거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겁니다, 아까까지. 자 여기 미쓰리 버거도 사람들 되게 많이 먹어요. 원래는 저쪽 앞에 있던 건데 여기로 이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깔끔하게 바뀌어가지고 안에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 와서 드셔보세요. 여러분 여기 환기구가 있는데 햄버거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계란후라이 냄새. 야 여러분 포메인 보십시오. 와 엄청 잘 해놨네. 3층짜리.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기찻길이 있는데 이쪽에 밤이 되면은 여기서 플리마켓 같은 게 생깁니다. 야 이렇게 나름 이쁘게. 요 기찻길이 왜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군부대로 가는 기찻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쭉 해가지고 쭉 계속 길을 따라가면은 미군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기찻길입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색깔까지 딱 칠해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송스버거 이렇게 있네요. 자, 3대 버거라고 했죠? 여기도 마음에 드시는 거 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은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야간에 플리마켓을 합니다. 자, 나름 힙하게 주차장도 이쁘게 이렇게 색칠을 해놨네요.
보면은 글씨랑 문 같은 거 깜찍하게 잘 해놨어요. 자, 이렇게 철길 옆에 지나면 헬로우 평택 국제 중앙시장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시장까지 같이 구경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야? 교회를 아주 멋지게 해놨네. 자,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저쪽에 이제 송스버거라고 또 돼 있고, 이쪽에 또 부대찌개 유명한 집이 있어요. 네, 이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야, 이건 멋지다. 웰리샵? 요. 오, 이런 송두학버거 이런 것도 생겼네요, 여러분. 야, 나름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왔습니다. 자, 이게 송스버거 본점입니다, 여러분. 크게 가게가 크지는 않아요. 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도넛 카페. 야, 꽃 이쁘다. 아, 여기 외국인 형님들 보십시오. 야, US Army겠죠? 자, 송스버거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김가네. 아, 여기가 또 대박입니다, 여러분. 사람 줄 선 거 보십시오. 자, 여기가 송탄에서 유명한 부대찌개 집인데 줄을 엄청나게 섰어요.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번호표까지 뽑아야 됩니다. 79. 야, 자, 이런 식으로 번호표를 줬습니다, 여러분. 부대찌개 집에서 번호표를 다 주네요. 지금 보니까 이분이 엄청 유명한 분인가 봐요. 오, 백종원, 유재석 엄청난데요? 야, 인맥이 엄청나신가? 야, 이런 골목골목이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많이 새로운 게 생겼네요. 야, 이런 떡볶이 가게도 있고 부대찌개 여기도 있네요. 오, 여러분 여기는 쿠키 가게입니다. 야, 쿠키가 그냥 두껍고 그냥 맛있게 생겼네. 오, 트위트 제이. 야, 오, 이런 꽈배기, 꽈배츠. 요, 이 가게 너무 이쁘다. 이쁘게 너무 잘 해놨다, 여기. 야, 자리 보십시오. 야, 여기도 보십시오. 봄 느낌 엄청 납니다. 야, 이런 거 해놓은 지 얼마 안 됐나봐. 꽈배츠에서 만들어놨구나. 이야, 이런 SBT라고 이런 킥보드, 전동 킥보드 타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는 데인구나. 이야, 이런 거 이쁜 거 많다. 이야, 외국인들 관심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제시장 입구인데, 뭐 입구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분식집이 다 모여 있어요. 깔끔 분식, 뭐 닭집 이런 거 있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당면 떡볶이 파는 데가 여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가 시장이 조용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는 올 때마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일요일밖에 올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을 잘못 들었군요.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세모 분식. 여기가 그 유명한 당면 떡볶이를 파는 곳인데, 사람 보십시오. 야, 여기도 보면은 번호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 세모 분식. 당면 떡볶이 파는 곳이에요, 여기가. 떡볶이 생각나시면 여기 와서 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멱자 분식에도 사람들 되게 많네요. 아, 전반적으로 그냥 사람이 많네요, 이 골목이.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제중앙시장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멱자 분식 쪽.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와, 진짜 뭐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야,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하십시오, 여러분. 야, 나중에 날 풀리면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죠, 여기? 야, 여러분 대박입니다. 달마시안이 세 마리가 있어요. 야, 완전 귀엽게 생겼다, 짬박이들. 야, 지금 보니까 이런 상가지도라고 해가지고 군데군데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득템하십시오. 이게 대박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와, 신장 쇼핑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이드. 야, 이거 보시고 다니시면 되겠네. 한국 속의 미국 송탄 부대찌개 발상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지도 너무 잘 해놨습니다. 아, 여러분 이런 길 뭔가 좀 힙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오, 뭔가 골목골목을. 자, 문을 다 닫기는 했지만 뭔가 골목골목이 힙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길이 있습니다. 문방구 보십시오. 야, 너무 힙하게 잘 차려놨다. 아이들이 그냥 홀리게 생겼어요, 여러분. 고발사님, 여러분 보십시오. 대기하는데 소리까지 납니다. 마이크로 방송까지요. 지금 94번인데 손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대기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대기하는 공간까지 있습니다. 야, 여러분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1인분에 만 원이에요, 밥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은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라고 돼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뚜껑 열지 말랍니다. 여기 보면 뚜껑 열지 말래요. 자, 이런 식으로 먹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2층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는데, 직방탈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층은 저렇게 CCTV로 보고 있어요. 2층의 모습입니다. 2층도 있고, 이렇게 홀에 1층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김깨 안에 부대찌개입니다. 끓으면은 이모님을 부르래요. 아, 여기 포장 손님도 엄청 많네. 이야,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내용물이 푸짐합니다. 이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을 줄여야 된답니다. 이 상태에서 2, 3분을 더 끓여야 된대요. 이야, 맛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밥은 기본적으로 주시고, 이 밥이랑 부대찌개랑 먹는 건데,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야, 지금 보시면 진짜 내용물이 엄청 푸짐해요. 와, 막 떡에다가 햄에다가 김치에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야, 사리를 넣으면 되겠네, 라면 사리.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찌개. 야, 대박입니다, 여러분. 오우, 여기 줄 서서 먹는 이유가 있네요. 와, 여러분, 이 햄에서 치즈 냄새가 납니다. 야, 뭔가 햄에는 특이한 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기도 엄청 맛있어요. 요거. 아, 여기 제가 뭐 킹콩 부대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여기 부대찌개가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야, 그리고 여기 또 특징이 이 김치를 주는데, 집에서 한 김치인가봐요. 이 밥이랑 김치랑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강추 직방탈.